이 밑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메뉴를 이동해서 EXP가 깜빡이게 만듭니다. 이 EXP라는 메뉴는 값을 변경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볼륨과 오른쪽에 있는 볼륨으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볼륨으로는 어떤 값을 변경하냐면은 스로틀 커브 값을, 오른쪽에 있는 볼륨으로는 익스포텐셜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해를 못하신 게 초보자분들이 스로틀 커브가 뭐냐, EXP, 익스포텐셜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 커브라는 거는 잠깐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할게요. 스로틀 커브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레버가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밑에 있을 때가 요온 상태입니다. 요 제로인 상태죠. 그리고 레버를 끝까지 올리면은 100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값이 갈수록 증가한다고 봤을 때 모터의 회전수가, 만약에 모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회전으로 돈다 하면 최대값이 100, 최소값이 0이 됩니다. 즉 뭐냐, 레버가 밑에 있을 때는 만나는 지점 회전을 안 하겠죠. 레버가 끝까지 올라가면은 만나는 지점이 요 부분이 되고 모터는 풀 RPM으로 돌게 됩니다. 100회전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버가 중간에 있으면은 딱 중간인 지점, 즉 직선이니까 여기도 50, 여기도 50이 되겠죠. 요 지점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그대로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헬기를 날리게 되면서 적정 이상의 고도를, 그러니까 헬기가 양력이 생겨서 헬기에서는 피치가 플러스로 살짝 기울어지는 상태, 이렇게 피치가 기울어지는 상태, 플러스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플러스로 기울어져 있죠. 이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모터도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회전수는 모터 회전 속도의 70%에서 60%에서 70% 이상이 됐을 때 헬기가 뜨도록 하는 것이 이제 헬기를 날리실 때 좀 더 편하게 만드는데, 내가 레버를 중간 정도 됐을 때 모터가 한 6, 70%로 만들고 싶다, 날리게 하고 싶다, 모터가 그 정도 회전 속도로 돌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볼륨을 이용해서 그걸 바꿔주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먼저 EXP 메뉴가 깜빡이시죠? 그러면은 오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온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터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EXP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볼륨을 50으로 딱 맞추시면은, 50으로 맞추시면은 이 보이시는 요런 그래프처럼 직선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레버를 중간만 올렸을 때 내가 70으로 돌리게 하고, 70%의 회전 속도로 70회전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거를 7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오프로 다시 반드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50%일 때 70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즉 뭐냐,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스로틀 커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또 설정보다 더 낮게 이런 식의 커브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헬기를 날리시면서 내가 이 정도 회전을 하면서 뜨게 했더니 편하더라, 그걸 값을 변경하면서 맞춰가시면 되는데, 보통 사용하는 값은 65%에서 70% 사이, 그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스로틀 커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EXP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XP 값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EXPotentia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XP라는 것은 서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기체를 보십시오. 레버를 이렇게 치거나 쳤을 때, 그리고 위로 올리거나 내렸을 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치거나 이렇게 엘리베이터 키를 움직였을 때, 러더 키를 쳤을 때, 그때 이 서버가 움직이는 방법을 제어하는 게 바로 이 EXP 값입니다. 어떤 식으로 됐냐면 기본 세팅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선의 의미는 레버의 값이 0에서부터 똑같이 스로틀처럼 100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중간이 되겠죠. 50%, 즉 모든 레버가 중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서버가 만약에, 자 보십시오, 이게 30도고 이게 마이너스 30도다. 그러면은 여기는 0도가 되겠죠. 0도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끝까지 밀면은 30도까지 서버가 움직이게 됩니다. 밑으로 끝까지 내면 서버가 밑으로 30도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사람이 비행을 하게 되면 이 중립지점에서 키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키에 의해서 서버가 계속 조금 미세한 움직임에도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기체가 이제 예민하게 되는 거죠. 출렁거린다든지 좀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한다든지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해서 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EXP 값을 주게 되는데, EXP 값은 커브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냐면은 EXP 값을 플러스로 주게 되면은 이 출력 커브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은 반대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도표가 있다고 했을 때요. 100, 0, 50 이렇게 있을 때, 요게 플러스로 줬을 때, 마이너스로 줬을 때인데, 플러스 값을 많이 줄수록 이 기울기가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레버를 70만큼 움직였습니다. 70만큼 움직여도 서버의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서버는 거의 움직이는데 없는데 70에서 100 요 상태에서 위로 조금 똑같이 움직이면은 서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서버의 움직임이. 즉 이건 뭐냐면은 중립 지점에서 서버의 움직임을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둔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조정하기가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EXP 값을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은 중립 지점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서버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기체가 더 예민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기체가 둔하다. 그럼 마이너스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EXP 개념인데요. 보통 자기가 날리면서 그 플러스 값을 변경해 가면서 이제 날리게 되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값은 15%에서 20% 사이, 노멀 모드에서, 그리고 아이들 모드, 즉 뭐냐면 모터가 계속 회전하는 모드, 쓰지 않고 무조건 계속 회전하는 모드에서는 0%에서 10% 사이를 자기 손에 맞춰서 주시면은 편하게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